대박이다. 우와.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와. 네. 안녕하세요. 와, 하이. 진짜 와. 자, 자. 안녕하세요. 이야. 수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인호 세어워의 광인호 수채 많이 사랑해주세요. 광인호 수채 편. 네. 수채 편이 되주세요.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에 이게 막 모두 숲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사람이네요. 네, 사람은 와, 저기 사람이 사람. 네. 그냥 인포커스로 해서 하나하나 네? 그리면 무슨 인포커스라고요? 네. 아래를 사람을 머리로 아, 그리게 해가지고 저거 움직이기도 그렇죠. 하고 하나하나 그릴 시간이 네. 없었고 주로 이 빗하고 나무를 렘브란트 이게 역광이죠. 렘브란트 역광. 렘브란트 빛의 역광. 그러니까 포트라이트를 받는 네. 반대의 어둠 배경이죠. 이게 그냥 제 논문에 이게 써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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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의 기분을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네.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인 포커스라고 안에 있는 가까운 쪽을 오히려 어둡게 하고 생략하고 전체로 흐리면서 어둡게 해주고 여기를 밝게 그리면 이게 죽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포커스를 나무 이런 거는 섬세하게 그려서 어둡게 길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요. 어두운 쪽은 좀 밝은 색을 써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야, 멋집니다. 야. 있는 서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예, 네, 이런 것들을 어둡게 표현해서 사람들을 자세히 안 그리고 여기에 배경과 그 앞쪽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계만 줘서 예, 그렇죠. 예, 그림자 표현과 네, 그늘 표현으로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홍대 거리에 버스킹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명의 허와 스케치 투어 중에 같이 옆에는 도종환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제 그림은 이것입니다. 네모난 8호 캠퍼스의 수채화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네 그러면 제 그림 감상해 보시죠. 선 스케치 없이 면으로 생면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어두운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느티나무에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합니다. 이곳 갈색 부분은 뒤에 있는 네온 간판 불빛이 야경으로 밝게 표현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둡게 칠을 합니다. 이곳 홍대 앞은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많이 붐비고 있고요. 앞에는 버스킹을 하면서 쭉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이 공연을 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뜻한 편입니다. 내일은 비 예보가 있는데 오늘 날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곳 홍대에서는 신종식 선생님이 근처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섯 명의 화구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거리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화면 앞쪽에 저 잘려져 있네요. 파란 상의를 입고 있고 그리는 분이 도종환 선생님이고 그 뒤에 신재영 선생님, 송금석 선생님 그리고 끝쪽에는 신종식 선생님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자 선생님들의 방송은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 후 내보낼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편집하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화면 왼쪽에 어두운 녹색 복원을 칠하고 있는데요. 좌측에는 물감 갈색과 섞이기도 하고요. 물에 의해서. 이 부분은 나무가 아직 단풍이 들지 않은 빛을 받지 않는 쪽에 그런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서 고여있는 물감과 물을 먹은 물감을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듯이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처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계속 빨에 들어가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조모보다 자연모일 때 더욱더 물감과 물을 머금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로 큰 덩어리로 칠해놓은 나뭇잎이죠. 수많은 나뭇잎을 하나하나 점으로 찍지 않고 그려놓은 다음에 외곽 부분은 경계와 만나는 부분을 이무라에서 머리카락 끝날리는 부분 그리듯이 끝부분은 섬세하게 나뭇잎의 크기 그리고 명도에 집중하면서 그려줌으로써 전체가 나무로 보이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같은 패턴이 반복되므로 빨리 감아봅니다. 이제 서예에서 쓰는 붓으로 붓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힘을 빼고 아주 살짝 그리면 섬세하고 가는 나뭇가지를 그릴 수 있고요. 조금 더 필압을 가하면서 그리면 붓을 바꾸지 않고 중간 그리고 굵은 나뭇가지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붓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항상 자신있게 먼저 나고자 하는 나뭇가지의 끝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뭇가지가 휘어지는 웨이브나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종이에 그려나가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의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고, 손등에 가려져서 정작 그리는 재빨리 그렸던 매력적인 나무 가지의 모습이 안 보였네요. 1인 크리에이터는 이런 점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카메라만 있었다면 찍어줬을 텐데요. 그럴지언정 시청자분에게 미안합니다. 지금부터는 뒤에 있는 조명 그리고 간판 등이 뿜어내는 비트를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약간 움직이는 군상을 흑백 그리고 무채색이죠. 무채색으로 큰 덩어리로 하나인 것처럼 표현해보기 시작합니다. 빠른 감기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255에서 협찬해준 3225 인조모입니다. 좀 빳빳한 붓으로 가느다란 나뭇가지나 이런 걸 표현해 볼게요. 작은 나뭇가지를 그릴 때는 딱딱 그 성장점이 멈추는 지점을 관찰해서 붓을 멈췄다가 다시 그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뭇가지의 제일 끝부분은 사라지듯이 그려야 되고요. 선생님 차 안 드셨죠? 네. 선생님도 차 안 드셨죠? 잘 안 되셨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 더 오신 거 알았어요. 네? 한 명 더 오신 거 알았어요. 됐다. 뒤에 화면 뒤쪽에 있는 아주 밝은 조명과 그 명도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나무 그 만나는 경계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명암도 고려해서 좀 분명한 표현을 해서 그 중경의 그 추세감 그걸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아주 집중해서 그려야 되겠어요. 선이 하나라도 틀리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전체 군중 속에서 몇 사람을 좀 강조해서 그려가지고 전체가 다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초에서 물맛이 주는 그 매력을 계속 마른 데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손기문 선생님이 기차 시간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도 잠깐 일어나지를 못하고 보니 가셨네요. 인사도 못했어요. 잘 내려가시기 바래요. 안녕. 제주도에 또 가고 싶은데 곧 갈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서 볼게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관중이 많은 인파가 많은 홍대거리의 야경 이제 끝내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눌러주셨죠? 댓글 여기까지 보신 분들 댓글 꼭 부탁해요. 1시간 50분가량 쉬지 않고 그림에 정말 집중했던 도중환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현장 그림 한 번 더 보실게요. 사람도 지나가고 이곳입니다. 제가 그린 곳은 신재영 선생님의 나이프 유화 작업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송금석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네, 라이브를 보고 달려온 시청자에게 그림을 증정하고 있는 신종식 선생님입니다. 지금 사인하고 있죠? 행운을 맞았습니다. 지하철 타고 급히 오신 분인데요. 와우. 그리고 신종식 선생님은
이곳 홍대에 있는 이종 갤러리에서 3주간 개인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